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포즈를 잡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대강 정리는 끝났고 이제 포즈를 잡아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트랜스 포즈를 이용해서 포즈를 잡았었는데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각각 파츠별로 마지 비즈블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이 켜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눈을 켜놓고 여기에 마지 비즈블을 누르면 이렇게 눈이 켜져 있는 것들만 합쳐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인서트나 어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브툴로 옮겨 오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파츠들도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실시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오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시선이나 캐릭터 자체에 대한 느낌도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어느샌가부터는 제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해볼 만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작업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작업 많이 보시고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포즈 하나를 정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줘서 한 게 아니고 대강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라는 정도로만 포즈를 잡아놨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느낌으로 한 3, 4개를 더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얼굴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별 모양 눈동자를 추가했고요. 요거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안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녹화 정지를 눌려놓고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의 표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 표정도 이용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완성한 포즈죠. 뭐 물론 포즈를 한 방에 완성시키셔서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걸로 쭉 가셔도 되고요. 저는 경험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이렇게 하지 말걸 하고 했던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포즈를 한 적어도 3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포즈가 이렇게 4개고요. 이 중에서 저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중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번이 좀 느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깔끔한 느낌의 4번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 저는 4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끝까지 완성시킬 포즈가 결정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올리고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들고 있는 서류철 같은 걸 없애고요. 그냥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있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마음에 드는 포즈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